확실히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좋아요. 근데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지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 움직임, 요 순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른바 좀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셀트리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서의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지, 코스닥도 유동 성장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도 좀 계속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0.6% 정도의 상승으로 92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일단 시장 흐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전체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도 해 보도록 하죠. 이진우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사실 아좀 밀리네 그랬는데 좀 밀리는 데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지난주 내내 강했고 그래서 밀리니까 좀 다시 한번 또 어두운 소리가 조금 약간 목소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속에서 이거 걱정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기사에 이제 어느 정도 뭐 2700도 올라오고 하니까 지수가 개인들이 다시 또 인버스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곱버스 막 예,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도 대세를 따지면 그래도 오른다 쪽에 올라야 해피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럼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한뭐 9시 무렵으로 해서 월요일 아침에 다른 매체에서 제가 오늘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갈게요. 아침에 한 훌쩍 빠진 게저 같은 사람이 그냥 연내 3천도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침에 다른 매체에서 다른 증권사가 내년에 제일 세게 부른 게 3천 아니에요, 네, 내년에.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페이스로 갈것 같으면 뭐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해넘기 기전에 3천 가겠습니다 이랬더니만 고마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저 같은 사람 입에서 3천도 가겠는데요. 그것도 연내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야야 그러지 마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시각 바꾸지 아, 그래, 마시라고. 여기서는 오늘 또 시장 돋보기에서는 몇 시간 만에 네. 또싹 이렇게 안면 몰수해가지고 또 징징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야, 꾸역꾸역. 한번 그런가요? 징징대 볼까요? 궁금하네요. 그래 보세요. 예. 시각을 바꾸지 시각을 마시라는 바꾸지 말을, 마라. 예, 계속. 코스피 10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아까 여기 와서. 아, 미치겠네요. 지금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뭐 카페 같은 데를 갔다가 그걸 네. 못 하니까 어디 이동 중에 잠시 앉아서 작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그쪽도 안 되세요? 패스트푸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뭐 아무것도 안 돼요. 버거킹이나 이런 데는 좀 된다고 하던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거기는 지금 좀 무슨 뭐 작업하기 식당에 쉽진 앉아 갖고 않지. 뭐 이거 그거 안 되지. 할수 그것도 안 없는 되죠. 거. 미국도 난리던데. 야, 코스트코 월마트는 바글바글한데 뭔 놈에 먹고 살겠다는 이 식당하고 카페를 그렇게 조지되냐 하고 미국도 난리인데. 자, 어쨌거나 10분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그거고, 이게 수능일이었고, 그죠? 그러고 이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 보니까 뭐죠? 이야, 이 거래량 막대기를 보면서 내가 놀란 게, 통상 이렇게 개장초 한 1, 20분 하고 말거든요. 네. 그러고 이렇게 보다가, 장 마감 무렵 직전에 또 조금 이렇게 이제 거래되고, 거래되고, 뭐 이런 건데, 아니면 우리는 개장초 1, 20분이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장 30분, 폐장 30분, 그때 쫙 보면은 흐름 제 나온다고. 지인 가운데는 그걸로 짭짤하게 하시더라고. 영문에 그런 기능이 있나 보더라고요. 뭐, 좌우지간 거래량 폭발하는 거, 그날. 거래량 급증 종목. 거래량 급증 종목만 이렇게 해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거래량 폭발하는 와중에 오르는 거. 무슨 회사인지도 알 필요도 없고, 그것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그, 오전에 그, 한 30, 40분만 하고, 매일 그걸로 그냥
충분히 이렇게 어지간한 저 대기업 간부급 그걸 네. 갖다가 끄집어내는 큰 욕심도 안 내요. 한 그 친구는 5%? 그 친구는 네. 5%는 그냥 2-3%면 돼. 갖고 오래 가지도 않아. 이 친구는 참 대단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인은 오래 붙들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짭짤하더라고요. 자, anyway 지금 여기서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를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조급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는 순매수 자 얼만큼 사고 얼만큼 팔았냐에서 순매수 순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와 오전에 개인들이 한 7조 안팎을 사고 팔아가지고 순매수가 8천 매덕이에요. 예? 지금 9천억 남았어요. 예. 겁나는 게 없는 거지. 올 한 해 이 세계 증시를 한국 증시뿐만 아니고 세계 증시를 갖다가 이끌어왔는 우리 대한민국 개미들이 겁나는 게 없는 거지. 기관? 너야 뭐 돈 없어서 그런 거고 외국인? 샀다 팔았다 겁안 나는 거고 밀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 되는데 뭐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오늘은 아마 남은 시간은 요 지금 약간 확대한 겁니다. 요 부분을. 네. 10분 차트를 갖다가 일목균형표로 봤더니만 요 구름 안에서 안 놀겠습니까? 구름 안에서 놀다가 이 무렵 가가지고 장막판이 궁금하네요. 네, 네. 예, 뭐 그런 정도 흐름. 아, 무슨 뭐 골판지 뭐 포장지가 지금부터 갑자기 늘어나나요? 우리나라만큼 저 뭐야 이렇게 택배 잘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뭐 번개반점이요. 주문하자마자 띵동거리면서 배송 오는 정도인데. 예. 그런데 갑자기 골판지가 돈이 된다고 지금 무슨 또 가미가제 제지 막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런 것들에서 저는 그닥 이 장 건강하게 안 봅니다. 가미가제 제약이 한번 날라 해 먹었다고 가미가제 제지까지. 알겠습니다. 예. 고정금 뭐 유동성 폭탄 이쪽으로 막 계속 들어오는구나. 예. 뭐 이런 말씀 종종 하셨던 것 같아서 뭐 이래야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3천 갑니다 하면 안 돼요 제 입에서. 예. 뭐 그렇게 막 새삼스럽지도 네, 네, 네.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고. 예. 지금 명성이 저 지금 기사하는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닌데 눈빛이 지금 굉장히 경멸하는 눈빛인데. 다음 질문을 드리기. 아, 다음 질문. 뭐 국내 증시는 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긴장의 기조가 딱 그러다가 자꾸 가네 검색어가 아, 글로벌 증시 봤을 때 근데 또 네. 그런 그 얘기가 좀 통할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뭐 음봉이래네. 양봉이 쫙쫙 올라가던데 뭐. 그냥 이거 네. 한번 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예 딱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천하의 다우존스 지수가 겨우 여워가지고 간당간당 네. 그리고 있어요. 백신 두 방 도와줬는데도 지금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꾸역꾸역 작년 종가 대비 하유 5.9%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작년 대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5.9% 그러네요. 3월 저점 대비 65.9% 이때 잡았으면 65.9% S&P 500은 위클리로 가져왔습니다. 자 작년 대비 14.5% 다우보다 좋네요. 그렇죠. 예. 3월 저점 대비 한 69% 이때 대비 오케이. 나스닥 작년 대비 38.9% 1년에 그래도 주식을 했으면은 지수 쫓아가는 뭐 이런 걸 했으면은 한 40% 가까이 나와야 이거 뭐 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월 저점 대비로는 88% 여기다가 모처럼 이제 볼린저 밴드 한번 씌워 봤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법은 아시잖아요. 시장이 위든 아래든 과하게 올라가든 하락 와중에 좀 공포에 질려서 급락을 하던 이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벗어나면 결국은 그 안에 들어오더라 하는 시장의 속성을 갖다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크버블 무너지기 전에도 뭐죠? 한 4-5개월 상단 벗어났다가 결국 무너지죠. 뭐 그런 식입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그런 거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째. 그래서 지금 야 차트 통하는 장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전혀 겁내실 거 없는 거죠. 상단 밖에서 계속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 다 때려치워라. 옛날 무슨 뭐 캐캐묵은 차트 얘기하지 마라. 좋습니다. 네. 상하이.
아, 쟤는 지금 보기에는 이렇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한 3, 4주 계속 올랐어요. 네. 천천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박스 안에서. 네. 작년 대비 12.9, 3월 저점 대비 30.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좀 전에 나왔던 속보. 중국의 11월 그쵸, 수출. 그쵸. 예, 별로 전년 대비 21.1%. 이거는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로 21.1% 늘었고 수입은 4.5%밖에 안 늘어 가지고 거의 시장 예상보다도 뭐 1.5배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나버렸는데 이건 이제 위안화 그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21%까지 안 가고 한 14%대더라고요. 왜냐? 달러 많이 벌었지만 위안 바꿨더니만 얼마 안 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 상하이 정도 대만 가권. 어, 코스피하고 별 차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코스피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코스피만 벌어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시장은 지금 다 이렇게 가요. 네. 왜? 중국, 대만, 한국이 이머징 중에도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 뭐라도 뿜빠뿜빠 만들어내고 실어낼 수 있는 나라. 제일 유망한 이머징 세계. 예. 점지해줬는데 아까 보셨던 중국은 생각보다 삐리한데 대만은 뭐. 예. 대만은 날아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사실 이머징 쪽이 좋다 했는데 니케이를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랬거든요. 네. 예, 아예 저는 잊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표들을 보니까 이런 지표가 한 해 동안 양호했던 증시 그리고 11월 한 달과 워낙 폭발적으로 오르는 증시가 많아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뭐 올해도 좋고 11월 한 달간도 좋았던 게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11월 한 달간 대단히 좋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일본이 대단히 좋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 한번 싶기도. 보시죠. 예. 예. 그러니 아까 대만에서 멈췄죠. 대만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뭐 이게 대만이냐? 그 다음 그림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똑같은 그림 아니에요? 대만. 저기도 IT가 한국 코스피. 시청이 많아서 아하. 예. 우리 쭉 뽑았네요. 누에 실법도시 한 뽑았습니다. 작년 종가 대비 24%, 3월 저점 대비 90%. 이 정도 갖고는 양이 안 찹니다. 시장은 양이 안 찬다고 하고 있어요.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코스닥 보세요. 작년 종가 대비 36%, 3월 저점 대비 117.8%.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시장에서. 야, 코스피 잘 가는데 코스닥이 요새 왜 이렇게 못 가 이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아, 진짜 많이 갔네. 예. 예. 차트 들이대지 말라니까요. 지난번에 여기 뭐 헤드앤숄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한 710까지도 갈 수 있겠다. 바보 됐죠. 차트 이제 들이대지 말라니까. 예, 예. 차트가 코스피 안 맞네. 팬데믹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벌써 5월 달에 코스닥은 코로나 없다 해버리는 상황. 자, 니케이 무슨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79년에 한 6000포인트네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89년 12월, 자, 90년 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점 찍고 요때 이제 아베가 새로 집권하기 직전에 아베노믹스 어쩌고저쩌고 미리 계산해서 N 약세, 니케이 상승 시작했던 이 시절. 그래서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61.8%를 도달했습니다. 11월 한 달에 쭉 뽑아가지고 네. 쭉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91년이네요. 내년이 2000이 잃어버린 30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잃어버린 30년. 30년을 존버하면은 오더라. 자, 니케이 이 상황이네요. 오전장 마감했을 때 자, 지금 이선. 이 선에서 이제 다시 올라서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약간 힘 딸려 하는 모습.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3월부터 해서 이렇게 왔고 11월 달에는 그냥 뭐 한번 쭉 잡아 당겼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레벨 왔네. 네. 달려오던 힘이 있지, 관성이 있지. 그냥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못 갈 거 뭐 있냐? 지금 버블인데. 다 갔는데. 버블인데. 캐시는 트래시인데, 현금은 시렉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장에서 야 비트코인 같은 것도 가는데, 예 그렇죠. 기름도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다 가죠. 다 가는데
뭐가 못 말려서? 아, 그 그냥 니케이도 그냥 가는군요, 그냥. 그냥 아 이러면 그냥 간다 하면 제가 지금 민폐를 끼치는 거고. 네. 조금 이렇게 61.8% 이런 데 왔으니까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건강한 조정은 필요하죠. 네.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까지 한번 볼까요? 네. 유럽. 아, 유럽. 독일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얘들은 아직도 예. 그거 하네요. 그러네요.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난 주말 독일 0.4%. 이런 데서 놀면 안 되겠네요. 3월 저점 대비 61%. 우리가 그나마 아까 11월 올라서 그 정도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옆에 와서 삐리삐리 뭐 익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네. 지금까지 달려왔던 성적대로 간다고 치면은 코스닥이네.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네. 개인이 팔든 개인이 팔든 뭐 기관이 팔든 쉽게 말씀하시니까 더 불안해. 네. 아, 아니, 왜 그러냐면 뭐시 겁나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지금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올라. 당구 칠 돈으로 주식 단주라도 몇 주 사고 나가서 외식할 돈으로 그냥 동전 주 사고 네. 한 뭐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즐비하잖아요. 예. 그냥 사면 되고 해외여행 못 가는 그걸로 사면 되고 뭐. 집 좀 살라 했더만도 뭐 아가거리 사고 하니까 집 사면 뭐 나쁜 놈 되고 매국노 되니까 그냥 주식만 하세요. 딱이네. 그거 다 코로나까지 아니. 확 번진다는데 얼마나 좋아. 굉장히 하시고 싶으면 지금 말씀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 밑바탕에 믿음이 있잖아요. 무슨 믿음? 이제 일단 돈 많이 풀 거야. 많이 풀겠죠. 그건데 예. 그거. 삐그덕거리는 건 어떡하죠? 미국에서 나 계속 뭐 올해 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있는데 뭐 계속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와 관련된 증시의 기대감은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면 그래요 일단은 나올 것 같고 일단 펠로시하고 척 슈머가 밑밥 깔았고 지난주에 9,080억 달러 아 밑밥을 깔았다 초당파 예. 뭐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할 것 없이 그 중에서도 야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 뭐라도 해야지라고 했는데 맥코넬하고 슈머는 여전히 지금 이견이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동터는 희망적인 그림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죽음 빌딩입니까? 미 의사당. 애매하죠. 아, 예. 자, 그러다가 아이고 도와주네요. 고맙네요. 11월 고용지표가 또 부진해요. 일자리 창출 개수가 생각보다 못해요. 풀어야겠네. 또. 그러니까 시장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은 또 올랐어요. 3월, 4월 달에 이렇게 일자리 사라진 거 그동안에 생겼다 해봐야 아직도 절반 조금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계산기 두드려보면 이때 사라진 일자리 중에 한 900만 개가량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CNBC 차트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V자 반등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업률도 그렇고 어떻게 조금 이제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는 중이죠. 예.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접객 이런 쪽 예. 그거 하고 레저 뭐라고 해야 자 이제 바이든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200불을 요거 주면 안 좋겠나. 각 가정마다 주면은 그리고 요거 still be in play 요거 아직도 뭐 살아있는 카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맥코넬이나 저 공화당 쪽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부양책 말고 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현찰 1200불 뿌리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보면은 저거도 받는가? 저 아마존닷컴에 제프 베조스도 받고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받는가요? 예. 저 1200불? 글쎄요. 전 국민인가? 뭐 돈 받으면 좋게 하겠는데 누구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 아, 이건 너무 솔직한 바이든 씨. 지금 이거 상당히 그거 하죠. CNN 생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뭔가 이견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냐 했더니만 이 말이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모럴 프린시플, 어떤 도덕적 원칙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서로 중대한 어떤
불일치가 있으면은 I'll develop some disease. 나 그냥 무슨 병을 하나 그냥 키워버려서 say I have to resign. 나 사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때만 고개를 잘래잘래 웃기는 웃지만 고개를 잘래.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러다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얼굴이 좀 피던데. 뭐 이런 식입니다. Biden says he would resign. 뭐 이런 얘기하고 선지는 어떻게나 쉴드 쳐주고 싶어서 바이든 jokes. 대단한 조크를 합니다. 예, 뭐 이런 식인데 그래요. 지금 뭐 이 부분은 국내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주류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파이낸스 투데이 정도 보면은 조금 뭐 검색하다 보면은 하나 나오는 정도인데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이거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목요일 날 22가 또 열리니까 또 22 하면 또 PPP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 또 뭐 한 5천억 유로 늘리고 연장도 해서 뭐 한 6개월을 더 늘리나 1년을 더 늘리나 이런 얘기가 벌써 슬슬 나오니까 네. 저축률은 사상 최대라 해서고 사상 최대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저축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이래저래 받은 많다.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또 퍼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뭐 좋은 세상 왔습니다. 코로나 사라지면 큰일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나와 있는 지표로는 또 소장님이 어떤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서 사실 달러 푸는 게 네, 환율만 간단히 한번 볼까요? 환율 시장에서 보면 더 풀 거야 라는 또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요즘 들어서는 얘기가 되고 하방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한 아래쪽은 좀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가 그러니까 아래쪽이라는 것은 원화 강세를 의미를 하는 네네. 거니까 그만큼 달러가 좀 더 더 풀릴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지금 환율에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그냥 14원 넘게 훅 한번 그러니까요. 예, 예. 그야말로 뭐 숙변을 한번 쏟아냈죠. 네네. 숙변을 한번 쏟아냈는데 차트 보시면은 이 정도 나왔으면 일단 단기 바닥입니다. 이런 식의 기울기가 나오고 이렇게 장막판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과매도 그리고 위클리 오늘은 볼린저 자꾸 한번 띄워봅니다. 볼린저를 언제 떼우느냐 하면은 장이 고만고만하게 갈 때는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야 이거 좀 가도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야? 빠져도 너무 급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이제 볼린저를 한번 띄워보고 거기서 네. 이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그걸 보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환율 하락이 좀 급하죠. 여기 위안하고 딱 대비됩니다. 위안은 내려와도 어떻게 밴드 하단을 범하지는 않고 질서 있게 지금 절상 중이죠. 거기 비해서 우리는 조금 급합니다. 거기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을 엄청 뛰어넘게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 일감은 뭐예요? 중국 주식 올라가야 되고 중국 위안화 환율은 더 떨어지면서 위안화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은 안 그래요. 이게 늘 시장이 그렇습니다. 맨날 뭐 딥북 삼아 바이언 루머 세럼 팩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죠. 뭐 이제 앞서 그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중국 계속 지금 때려잡고 있죠. 네네. 그게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시황에서도 잘 언급도 안 되고 특히 뭐 시장이 그렇게 충격받는 듯한 모습도 아니니까 아마 이제 갈참이라고 여기서 그런 것 같은데 말뚝박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명석연 저 그거 할 수 저 제대 말년 저 병장 네.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제대할 거다 싶어가지고 예. 말은 고문 들으면서도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게 있잖아. 일주일 후면 나 너 안 본다 싶어가지고 저거 한 달 전부터 그랬네. 그렇게 하다가 그 병장 말뚝박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뭐 나중에 사회 나가서 봐야죠. 네. 아 지금 아직 이렇게 네.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많고요. 그 와중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뭐 연준도 22도 뭐도 할 것 없이 다들 자기들이 이 판에 재뿌렸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말이나 따나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부양적으로 얘기는 할 겁니다만 이 친구들 조금만 그거 하면은 이제 그거죠. 자 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또 빅쇼스의 주인공 그 친구가 대놓고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나 지금 쇼치고 있거든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패를 까고 나서부터 지난주 한 이틀 올랐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그 빅쇼스의 그 친구 이름 뭡니까? 버디. 마이클 버디가
백기 투항을 했을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번에는 공매도가 그 하말라든지 테슬라 네. 차트 준비 모였습니다만 네. 약간 네.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 어제 빅숏 영화 봤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그냥 빅숏만 생각나요. 마이클 버디 생각이 잘한다고 자꾸 크리스찬 베일 배우 이름 생각나요. 아무튼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이번 한주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환율의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죠. 네. 지금까지는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이걸 주식 상승, 유동성 증가, 글로벌리 이런 차원에서 호재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은 야 이거 저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좀 부담되는 환율 아니야 벌써 하는 그 임계점이 어딜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좀 계속 확인을 하고 요즘에는 계속 환율 지금 위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그러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지지선은 1054원 네. 전저점 뭐 알겠습니다. 아니면 65원 라운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85부터 깨야죠. 그러려면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